안녕하세요. 투데이 핫이슈의 서정경입니다. 오늘은 5월 17일 월요일. 오늘은 날도 우중충한데 시장 상황도 그리 좋지 않은데요. 그렇지만 저희 방송에는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시고 계십니다. 저도 오전처럼 시청자분들과 한번 인사 나눠보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스타일링도 뱅하라고 인사를 해주시고 계시고요. 김현정님, 아름무새님, 그리고 판다님, 그리고 뭐 정그레이님, 허성호님 많은 분들이 자리에 함께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장 속에서 오늘은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박재영 차장님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상황이 많이 안 좋은데 네. 오늘은 이슈들이 많이 있었나요? 뭐 저번 주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오늘도 대만 증시가 좀 많이 빠지고 있어요. 네. 그거는 이제 제가 마감 때좀 언급을 드리도록 하고요. 실적 나오는 업체들 실적이 생각보다는 뭐 나쁘지 않아서 그런 쪽으로는 주가가 좀 오를 줄 알았는데 실적이 괜찮게 나왔어도 주가가 뭐 반도체는 막 우르르 하락하고 있고 그리고 그 전에 올랐었던 업체들 업종들 네. 조금 차익 매물이 나오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 부분들 오늘 중국의 지표 발표가 있었는데 지표 발표가 별로 좋지 않았는데 네. 중국은 또 오늘 주가가 올라요. 아, 그런가요? 대만이랑 우리만 지금 조금 좋지 않은 외국인 수급의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그런 모양새고요. 오늘 지수는 뭐 낙폭을 조금 줄이긴 했지만 네네. 상승 종목수가 너무 없어요. 전반적으로 지금 다 조정받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음식료랑 몇몇 섹터 정도만 지금 빨간불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개인들이 좋아하는 반도체라든지 네. 네. 자동차도 오늘 별로 안 좋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체감 지수는 조금 더 나쁘지 않나. 네,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거든요. 미국은 올랐는데 그래서 아쉽네요. 기대하고 왔는데 오늘 조금은 기분이 그렇게 좋지 않은 그런 오늘 주식시장이다. 그렇게 볼수 있을 것 저는 사실 이렇게 같아요. 방송에 들어오기 전에 오늘 주제에 대해서 먼저 봤는데 네. 어떤 분이 오늘 주제 두 가지나 맞추셨더라고요. 어떤 거요? 어떤 분이 이제 엔터와 맥주가 괜찮았다. 아. 정말 쪽집게이십니다. 누구죠? 누구시죠? 케이트 판다님께서 아, 이렇게 역시. 댓글로 엔터와 맥주가 괜찮았어요 라고 하셨는데, 저희 방송 오래 보시는 분이거든요. 오래, 네네, 자주 자주 오시는. 오시는 분. 이렇게 잘 보다 보면 시장이 보이시나 봐요. 네네. 아, 그런 것들은, 참, 뭐라고 해야, 뿌듯하다고 해야 되나요? 저희 방송이 이렇게 눈을 밝게 해주는 게 아, 아닌가. 네, 저희 생각에는. 네, 저희 다른 생각에는. 것도 보시겠지만, 다른 네. 것도 많이 보시겠지만, 그런 것 그럼 같습니다. 밝게 해주는 네. 오늘 투데이 핫이슈 첫 번째 주제는 어떤 건가요? 그래서 첫 번째 주제는 엔터 업종 실적이 나와서 네네. 그거 좀 점검을 해드려야 될것 같아요. 오늘 뭐 가장 핫합니다. 엔터 3사. 네. 하이브를 제외한 엔터 3사.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이제 코로나에 직격탄을 맞은 업종이에요. 왜냐면 콘서트 못하니까. 네. 그다음에 해외 다른 데 나가서 공연 못하니까. 월드 투어 이런 것도 이런 거 못하고. 못하니까. 작년에 이제 직격탄을 맞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올해는 점점 개선이 되는 모습입니다. 변화되는 코로나 상황에 빠르게 적응을 해가고 있어요. 요즘엔 온라인 콘서트도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온라인 콘서트도 많이 하고, 플랫폼 만들어서 온라인상에서 뭔가 속닥속닥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지금, 코로나19 이후에는요, 팬덤의 소비가 예전에 이제 공연 가는 걸로 많이 소비를 했었는데, 네네. 앨범을 많이 산다라고 합니다. 앨범 제작해 놓으면 찍으면 그냥 돈이거든요. 그래서 앨범이 많이 팔리면 마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지금 월별 앨범 판매량을 보면 뭐 이렇게 쭉쭉 올라가는 거는 뭐 BTS라든지 뭐 네네. 이런 이제 큰 아티스트가 앨범을 내면 그런 건데 이 추이를 보면 점점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19년, 20년도에 뭐 그렇게 좋지 않았지만 점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뭐 엔터 사업을 하는 이 아티스트들한테는 좋은 일인 거죠. 왜냐면 우리가 예전에 전성기라고 할수 있는 가요계의 전성기라고 할수 있는 뭐 90년대 네네. 이런 데는 뭐 100만 장, 밀리언셀러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러면 그게 사실 일정 고정비 커버하고 나면 작곡가한테 주는 거뭐
앨범, 가수한테 빠지는 거. 뭐 그런 거다 빼고 나면 그게 수익이, 그러니까 수익이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앨범 구매에 집중하게 되고 있다라는 것은 엔터 업종의 수익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이다. 그리고 엔터 업체들이 이제 플랫폼 사업을 합니다. 플랫폼 뭐어저뭐 빅히트 같은 거 위버스, 네. 그다음에 네이버의 브이라이브 이런 것과 제휴를 해서 SM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플랫폼 사업을 하는데 이 플랫폼 사업이 사실 거기에 아티스트가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다. 그쵸. 예, 플랫폼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이제 전 세계 팬들이 놀러 와서 그쪽에서 물건도 사고 음원도 사고 뭐 팬사인회도 하고 아바타끼리 사진도 찍고 네. 이런 거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거는 그 아티스트들의 활동과는 무관하게, 예전에 막 그랬었잖아요. 이제 빅뱅이 컴백하면 실적이 확 좋아지고, 그걸 다시 이제 네. 쉬는 기간에 들어가면 다시 실적이 안 좋아지고 그랬었는데, 이것과 무관하게 이제 매출이 인식이 된다는, 이것도 이제 코로나 상황에 맞게 그 뭐죠? 변화가 된 거고. 변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적응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 해외 진출을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우리 박진영 씨를 비롯해서 원더걸스 막 때려넣고 네. 그러면서 계속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이제 뭐 다양한 노하우가 생긴 거죠. 뭐 JYP 같은 경우에는 리쥬가 JYP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인으로만 한그 이제 일본 그룹. 아이돌 그룹을 네. 일본에 그거 뭐라고 하죠? 런칭이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 네. 데뷔를 시키고 네. 뭐 중국 인들로만 구성해서 SM은 네, 뭐 아이돌 NCT. 네. 아이돌 그룹을 만들고 이제 그런 것들이 그런 노력들이 이제 결실을 이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K-POP이라는 장르로 인식이 돼서 그런 매출이 계속 좀 안정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네. 예전에는 뭐 사드로 이제 중국 장사 못한다 그러면 막 난리가 나고 그랬었잖아요. 일본 뭐 불매운동 이것 때문에 일본에 뭐 콘서트 못한다 그러면 난리가 났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점차 이제 조금 변동성이 완화되고 있다.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실적이 좋게 나왔습니다. JYP가 영업이익이 138억이었는데 이게 안 좋을 거라고 예상했었던 이 컨센서스를 50%나 상회한 실적이었고 YG는 영업이익이 95억 나왔는데 컨센서스 무려 82%를 상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예상보다 굉장히 선전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거의 어닝 서프라이즈 아닌가요? 어닝 서프라이즈죠. 네. 50% 80%잘 나왔으면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코로나에 굉장한 피해를 입을 것이다라고 생각했었던 엔터 업종들이, 현실을 딱 보니까 굉장히 잘 적응해서, 실적이 좋게 나오더라. 그래서 오늘 엔터 3타들의 주가가 다 좋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얼마나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향후 주가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그렇게 한번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는 그런 업종들이 이렇게 좀 주가가 원활하게 흐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고요. 네. 이제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제는 어떤 건가요? 일단은 뭐 오늘 신세계도 좋고 호텔 신라도 좋고 뭐 유통업종들 네네. 뭐 흐름이 나쁘지 않은데 내수 소비가 계속 이제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소매 판매는 좀 좋지 않게 나왔지만 네네. 좋지 않게 나왔다라는 게 3월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4월이 0% 증감이 없었거든요. 그럼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쵸, 뭐든지 상대적이라고 생각을 하면 네. 약간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왜냐면 3월에 소매 판매가 10.7% 증가했는데 네. 미국이 역사상 이렇게 늘어난 적이 없었어요. 근데 정부의 지원금 그리고 뭐 밖에 나가서 못 쓰다 보니까 이런 소매 판매가 많이 급증을 했는데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병원, 교통수단 이렇게 밀집된 곳을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안 써도 된다. 마스크 의무화가 지금 없어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네네. 되면 사람들 밖에 많이 뛰쳐나갈 겁니다. 물건도 사고, 먹을 것도 사 먹고. 놀러도 가고.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여기다가 지금 오늘 원자재나 운송 이런 쪽은 조금 조정을 받더라고요. 제가 아침에 말씀을 드렸는데 구리 가격도 좀 떨어졌고요.
국제 곡물 가격도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커머디티와 관련돼서 철강이라든지 화학, 뭐 유가가 올라가서 네. 뭐 이런 쪽들, 운송 이런 쪽들이 급등을 했다가 오늘 조금 조정받는 양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경제가 재개되면 좋아지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최근에 커머디티 가격 올라서 급등했던 것들보다는 상대적으로 다른 쪽, 그러니까 경기 소비재 쪽 네네. 이런 쪽이 실적이 개선되고 있다. 그래서 시클리컬에 대한 집중도, 그러니까 기존의 철강, 화학 이런 쪽에 대한 집중도가 조금 떨어지면 그럼 많이 올랐었던 HMM 팔고 뭘 살까요? 그럼 막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수 소비가 좋아진다라는 측면에서 경기 소비재 이런 쪽의 실적이 개선될 수 있다. 의류, 리테일 상점, 레포츠 이런 소비주들을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가 코로나는 결국은 이제 좀 옅어질 거거든요. 네네. 뭐 물론 이제 아직 한국 같은 경우에는 백신의 접종률이 그렇게 높지 않아서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점차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점차 미국 외 다른 지역들도 그거 따라가겠죠.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내수 소비가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지난주에 커머디티 가격 동향이거든요. 다 빠졌잖아요. 그럼 시클리컬에서 이쪽 이제 4월 소매 판매를 보면 좋아지는 곳들 자동차 딜러, 식당 주점, 전자제품, 개인용품, 식료 자파 이런 쪽이 지금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쪽 그리고 아직까지 못 올라온 쪽 의류상, 일반 상점, 스포츠 이런 쪽도 향후에 개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수 소비가 이게 다 순환매예요. 보면 그렇죠. 경기 민감주가 한참 핫했다가 이제 조금 조정을 받고 있고 이제 다른 게 이게 다시 올라오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조금 덜 올라온 내수 쪽 뭐 음식료도 괜찮고 유통 쪽도 뭐 최근에 그렇게 많이 올라온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마트 같은 경우에도 실적은 굉장히 좋았는데 안 좋았거든요. 네, 주가는 많이 빠졌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유심히 지금 소비가 계속 살아나고 있는 추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관심 있게 조금 보셔야 된다라고 오늘 두 번째로 내수 소비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네. 이제 저번 주에는 이제 미국 소매 관련해서 가져왔는데 이제 세 번째 주제로는 이제 중국 소매죠. 네, 오늘 지표 발표가 중국은 중요한 실물 지표들이 발표가 됐는데요. 먼저 이제 중국 소매 판매를 한번 좀 보면 좋진 않았습니다. 4월에 소매 판매액이 3조 3,153억 위안, 전년 동기 대비 17.7% 증가했는데 전월에 보면 무려 34.2%. 물론 이제 뭐 3월에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긴 했었지만 그거보다 둔화됐고 예상치인 컨센서스 26%를 밑돌았거든요. 이유는 자동차에 있다라고 봐요. 자동차. 자동차에도 있고 뭐 다른 데도 있지만 자동차 판매가 굉장히 잘 됐어요. 1월, 2월, 3월에는 자동차 판매가 엄청 잘 됐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4월에는 8.6% 증가에 그쳤습니다. 1월부터 3월까지 평균 23.8% 증가했었는데 지금 8%대로 뚝 떨어졌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게 자동차 판매가 4월에는 이게 지금 이거는 전년 동기 대비 8.6%인데 네네. 전월 대비하면 10%가 마이너스입니다. 자동차 판매가 안 되다 보니까 뭐 사실 내구재에서 가격이 제일 큰 게 자동차잖아요. 그렇죠. 자동차인데 이게 좀 덜 되다 보니까 조금 둔화됐고 좀 둔화됐고 요거를 제외한 자동차를 제외한 그 서비스 소비 품목 자동차를 제외한 나머지 소비품은 17.9%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물건을 사고 있긴 한데 큰 자동차가 1, 2, 3월에 워낙 많이 팔리다 보니까 뭐 많이 산 사람들도 있을 거고 자동차를 뭐 1년에 한 대씩 구매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네네.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 감소했다. 소매 판매는 조금 줄어들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요거 제외한 산업 생산은 지금 9.8% 증가하면서 요것도 지금 평균적으로 지난달 14.1% 그 다음에 1, 2월은 무려 35.1% 증가를 했거든요. 요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좋지 못했다. 산업 생산이. 그래서 중국은 지금 11월 달에 엄청
잘 나갔었는데 약간은 이제 고점 대비해서는 점차 내려오는 그런 상황이고, 요거는 이제 고정자산 투자입니다. 얘들이 이제 투자를 얼마나 집행하느냐 여부 굉장히 중요한데, 고정자산 투자는 19.9, 그래서 예상치 정도 나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실업률은 이제 5.1%, 지난달에 5.3%였는데 0.2%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지금 이번에 양회에서 실업률 목표치를 6%로 정했는데 그 부분은 지금 낮게 유지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실업률과 고정자산 투자는 괜찮은데 지금 산업생산이라든지 소매판매는 좀 지표가 부진하게 나왔다. 근데 오늘 중국 증시가 오르는 거는 뭐 사실 이렇게 해서 뭐 부양책이 필요할 거예요 이런 이야기 때문에 오르는 건지 일단 뭐 분석이 좀 더 필요해 보이지만 오늘 중국 증시는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나마 다행으로. 그래서 중국의 지표는 뭐라고 해야 되죠? 실물 지표는 생각보다는 그렇게 우호적으로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차장님의 정리를 들으면서 문득 든 생각인데 이제 1분기에는 자동차 판매가 좋았다가 4월 이제 4월에는 이렇게 자동차 판매가 조금 둔화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일단은 작년에 별로 이제 약간 두려웠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작년에 판매가 좀 잘 안 됐었는데 그게 1분기에 조금 많이 되고 정부도 그런 거 지원을 많이 해주고 했는데 그 지원책이 끝나고 하니까 판매량은 뭐 그때 많았었던 거지 지금이 부족했다?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요가 1분기에 워낙 많이 몰렸었다. 그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 줄인 이르소에 약간 이렇게 지표가 좋지 않다고 나왔는데 그렇다면 약간 경기가 이제 조금 더 약간 회복 속도가 둔화된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중국은 약간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워낙에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둔화된 거지 경기가 안 좋다 이건 아닌 것 같거든요. 속도가 조금 둔화가 됐다. 속도가 뭐 계속 90도 각도로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거기서 이제 조금 산업 생산 같은 그러니까 뭐 공업이나 이런 쪽으로 조금 완만한 기울기 내려오고 뭐 소비 소매 판매 이런 것들로 아마 하반기에는 뭐 중국 정부도 지금 쌍순환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제조업보다는 중국 인민들의 구매력을 좀 높이겠다. 소비를 좀 높이겠다 그런 전략이기 때문에 아마 소비 쪽을 조금 더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답변까지 들어봤고요. 이제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주제는 아까 케이트 판다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이제 하이트 진로 이제 주류 쪽이죠. 여기에는 어떤 주제 그리고 해석이 담겨져 있나요? 일단 실적이 나와서 실적 나온 것들 한번 좀 정리를. 요새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들은 또 주가가 오르는 경우도 또 있거든요. 실적이 안 나오면 주가가 박살나긴 하지만 그래서 실적을 한번 좀 보도록 하죠. 당사의 이정은 애널리스트가 이제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영업이익이 529억, 6%가 전년 대비해서 마이너스인데 컨센서스로 보면 17%를 상회한 거예요. 작년보다 못했어요? 그럴 수 있죠. 왜? 사회적 거리두기가 조금 더 강화됐잖아요. 이게 하이트진로가 집에서는 술 드시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도 사실 보통 술은 가게에서 많이 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밖에서 먹어야 맛이 나죠. 그렇죠. 밖에서 먹어야 맛이 나는데 밖에서 못 먹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단은 수출이 많이 증가했어요. 수출이 증가하고 연결법인의 매출이 좋아서 예상치보다 좋았는데 국내 유흥시장이 좀 부진했다라고 해요. 근데 그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10시 이후면 집에 가라고 하니까. 그리고 뭐 가게에서 먹는 사람들이 집에서는 또 잘 안 먹는 경우가 많잖아요. 술을 집에서 잘 안 드시는 분이 많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로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왜 밖에서도 먹고 집에서도 먹어야지. 그런데 그러지 않으신 분들이 훨씬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쪽이 부진하니까 사실 하이트진로가 소주 같은 경우에 업계 1위고 그 다음에 맥주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긴 하지만 가게에서 잘 안 팔리기 때문에 이게 전체 볼륨이 커지지 않는 거죠. 그런 영향이 있는 거고 맥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경쟁사가 가격을 인상을 했습니다. 경쟁사가 가격을 인상하면서 가수요
그러니까 올리기 전에 빨리 사놔야지.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약간 점유율이 낮아진 부분이 있었다.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회복이 하이트 진로가 막 되게 좋을 줄 알았는데. 왜냐면 뭐 뭐죠? 맥주 이름 뭐죠? 테라? 아닌데. 하이트 진로의 맥주 카스? 그 어떤 거 말씀하세요? 테라. 테라 맞아요. 네. 테라가 굉장히 잘 팔려서 네네. 굉장히 좋을 줄 알았는데 이게 가게에서 수요가 늘어난 거, 그러니까 집에서 먹는 술이 늘어난 거가 유흥주점에서 늘어나는 거, 아니, 줄어든 거를 커버를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거리두기 때문에. 그래서 거리두기가 회복이 돼야 본격적으로 실적이 좋아질 텐데 어찌 됐든 간에 아 굉장히 안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것보다는 선방을 했다. 네네. 그런 평가가 뭐 저희 이정은 애널리스트의 평가였다라는 것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이트 진로 분석까지 잘 들어봤는데요. 얼른 코로나19가 끝나서 밖에서 실컷 술이 먹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밖에서 실컷. 실컷. 네. 이제 그러면 이제 오늘은 마감은 이제 박재영 차장님이 해주신다고 하시죠? 네, 오늘 제가 또 자리 옮겨서 마감. 까지 끝까지 네.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장님 목이 조금 쉬신 것 같은데 여러분이 이렇게 응원의 댓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